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본 강의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중요사항을 전달을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는데, 우선은 여러분과 내가 다 아는 얘기가 뭐냐면,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좀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순환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내세웠잖아요. 그럼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이 공무원이란 말이야. 뭐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느냐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까 이런 거 쓰느냐고 사실상 정책에 많은 신경은 안 쓰는데, 이제 선생님은 뭐 강의 준비하고 책 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연습국하고 뉴스만 봐요. 그래서 연습국도 잘 알아요. 요새 이제 잘 보는 게 최강 배달꾼 뭐 이런 거 봐요. 그런데 이제 그 뉴스상을 접하면 내년에 6만여 명을 뽑는다고, 공무원을. 엄청난 거예요. 이게 사상 최대예요.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,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. 뭐 1.2명 뭐 이렇게 되죠. 가장 적죠.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마지노선 40만이 쪼아졌어요. 37만 밖에 안 나타났어.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30년, 20년 내에 전라남도 이렇게 뭐 고성군이라든가 이러한 시남 섬 같으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. 사람이 없어서. 그럼 국가는 정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, 여러분이 시집 안 가고 싶어 한 거나, 장가 안 가고 싶어 한 거나, 그지? 여건이 안 되잖아. 그러면서 국가가 정책이 바로 공무원이란 말이야. 이걸 잘 들으셔야 돼. 이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.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면 여성 공무원이 임신했잖아. 그러면은 야근, 노. 휴일날 출근해놓고 노. 일 바쁠 때는 휴일이고 저기 출근해야 되잖아. 그거 노. 첫째 내면